가락지 매듭입니다. 네 개의 꽃잎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한 줄의 끈을 왼손은 잘 잡으시고요. 오른쪽 끈을 왼손 손가락 두 개 정도에 앞에서 뒤로 한 번, 두 번 X자 모양이 되게 감아주세요. 첫 번째 감았던 고리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끈을 넣어주세요. 주먹을 쥐듯이 왼쪽과 오른쪽을 잘 잡으시고요. 위에 끈을 밑으로 덮고 오른쪽 끈으로 올라갔다 왼쪽 잡고 있던 오른쪽 부분으로 내려오세요. 손가락을 빼고 펼치면 처음 시작한 끈과 나온 끈이 만나면서 꽃잎 모양이 되고요. 두 번째 따라갈 때는 오른쪽으로 따라가 줍니다. 그때 걸리는 부분은 끈을 한번 끼워서 다시 따라가고 모든 줄이 두 줄이 되도록 만들어 주세요. 조금 더 줄을 정리하면 완성입니다. 금사로 가락지 매듭을 합니다. 왼손에 한쪽 끈을 잡고 오른손으로 두 번 감아주세요. 첫 번째 고리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끈을 끼워주세요. 그리고 주먹을 잡고 위쪽 끈을 아래로 덮고 오른쪽 끈으로 밑에서 위로 위에서 밑으로 끼워줍니다. 손가락을 빼고 끈을 정리해서 시작 부분과 끝부분이 만나고 꽃잎이 4개가 보이는 가락지 매듭입니다. 매듭 끈의 한쪽 끝을 테이프를 이용해서 사선으로 감아줍니다. 끝을 가위로 잘라줍니다. 그러면 단단해지고요. 준비된 금사의 시작 부분 오른쪽을 따라서 모든 끈이 세 줄이 될 때까지 작업해 주겠습니다.
금사는 뒤로 정리하고 간격을 예쁘게 줄여줄게요. 안쪽부터 최대한 조여지는 모양으로 잡아줄게요. 파란 끈이 제일 안쪽에 있네요. 이쪽 부분부터 반대로 모양을 만들어 주세요. 뒷면으로 매듭끈을 빼줍니다. 풀로 고정해 줍니다. 잘 말려서 나머지는 가위로 잘라 줄게요. 남은 매듭끈을 이용할 텐데요. 금사로 두 번 감고 고리 두 개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끈을 넣어서 조여주시면 외도래 매듭이 만들어집니다. 외도래 매듭 뒤쪽을 벌려서 리본 모양으로 정리해 주시고 가락지 매듭 중심에 장식해 주세요. 모양을 잡아 주세요. 그리고 풀을 붙여주세요. 그리고 꽃잎도 고정해 줄게요. 꽃잎 안쪽으로 풀을 조금씩 발라서 꽃잎들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해 줍니다. 풀을 조금 푼 물에 안쪽에 발라서 풀을 먹여줍니다. 밖으로 새지 않도록 풀을 발라서 볼륨감을 줄게요. 끈들이 풀어진다면 풀물을 더 발라서 고정해 줄게요. 위에서는 안 보이게 조심해 주세요. 버리는 비닐종이 위에 손으로 꾹꾹 눌러서 모양을 잡아주세요. 굳으면
브로치를 붙여서 고정해 주세요.